안녕하세요. 쑥다육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요, 에스메랄다를 제가 공중 뿌리가 나서 동가리를 해줬잖아요. 그리고 밖에 거리대에 하우스 안에 넣어놨는데 또 공중 뿌리가 나서 이렇게 이번에는 저명 간수를 하고 있답니다. 어제 저녁 때부터 요 약품은 뿌리 할착용 영양제랑 같이 돼 있는 뿌리 할착용이고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을 타서 담갔는데 여기 지금 위에까지 올라왔어요. 근데 오늘 또 비가 마침 내리네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뺄 건데요. 그리고 이제 또 날씨는 그렇게 덥지 않다고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빼고 선풍기로 이제 또 계속 말려줘야 되겠죠. 이게 뿌리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명 간수를 하고 있답니다. 위로도 났기 때문에 아래로 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해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면 간수를 하고 있는데 밤새 놔뒀더니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빼서 이제 또 선풍기로 계속 말려야 지금 비도 오고 습하고 하잖아요. 그 습한 대로 놔두면 또 물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. 또 여기 할로윈철인데 얘도 너무 말랐어요. 물을 안 줘가지고. 근데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뿌리는 내리고 있는 건지 몰라서 다시 얘도 이렇게 저면 간수를 여기 아가들이 말랐어요. 너무 물을 안 줘가지고. 날씨도 후덥하고 후덥지근 물웅병도 막 오는 것도 있고 해서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이렇게 말라가지고 저면 간수를 하고 있고요. 또 벽어연도 너무 쪼글거리고 요건 옛날에 탄 건데 이렇게 얘는 저면 간수를 안 하고 위에서 주면은 자주 죽는 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저면 간수를 하고 있더니 이렇게 쪼글거리는 게 완전히 또 펴지고 있어요. 이렇게 말라갖고 얘도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썬버스트 철어 같아요. 근데 얘도 좀 말라 있어서 비는 여기다가 살짝살짝 밖에 거리대 뒀더니 조금씩 맞기는 했어요. 근데 그래도 마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도 저면 간수를 하려고 비는 마치면은 또 물음이 올까봐 위에서 오면 물음이 올까봐 저면 간수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. 또 아악무도 한번 저면을 하려고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데 얘는 지금 물을 안 줘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급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물을 자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습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원하고 할때 한번 저면 간수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. 저면 간수를 이렇게 푹 담근 게 아니라 빨아들이게끔 해놨더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푹 담근 게 아니에요.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마사가 있거든요. 여기까지가 지금 근데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올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이 고팠던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. 사랑무도 물을 한번 줘야 되기는 해요. 한번 줬는데 그래도 입장이 이제 조금 쪼글쪼글 거리는 게 보여서 물을 한번 줘야 되는데 살짝만 담가서 빨아들이게끔 할것 같아요. 이렇게 할로윈 철야까지 저면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. 얘도 기다리고 있고요.
이제 이렇게 입장이 마른 게 떨어지고, 그래서 이렇게 저면가지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좀 선선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하트하트야.